떨려. 하나, 둘, 셋. 긴장하지 마세요. 김영세 대표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드려요. 인사드려요. 예, 예. 예. 야,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죠? 예. 아, 역시 정말 멋지죠. 예, 아니 네. 저희 직원들을 만나보고 네. 뭐 이렇게 젊은 감각이시다 이 말 들었는데 정말 대학생처럼 하고 네. 계시네요. 죄송한데 오늘 네. 특별히 이렇게 입으신 건가요? 평상시에 네. 예. 아니 그냥 평상시. 저 우리 김영수 대표랑 딱 서 있는데 네. 나이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아니, 오히려 더 들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반가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그 네. 세계적인 네. 네. 그렇죠. 디자인 회사를 또 네. 갖고 계시고 참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네. 해외에서도 정말 예. 얼마나 높습니까? 이제 뭐 예. 세계적인 디자이너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말이죠. 제가 좀 편안하게 앉아서 네. 김영수 대표 한번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또 그 직무실에서 네. 이렇게 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이, 고맙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용자가 좀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자 시작한 게 바로 또 디자인의 또 시작이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앞에도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집에서 쓰는 그 전화기 네. 무선 전화기. 예. 예. 그래서 주로 집에서는 이제 제 와이프 같은 이제 여자분들이 주부들이 예, 예. 전화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하고 한 시간 동안 막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예, 뭐, 그렇죠. 이런 데는 아닌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팔 아프고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예.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뽑아서 예. 이렇게 끼고 예. 네. 이렇게 끼고 이걸 여기다 꽂고 그리고 일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아, 그럼 뭘 하든지 손은 자유로우니까 이게 이제 발명이 필요해서 나오는 또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 이제 아내의 그 불편함을 아내 너무 또 강조하지 말고 네. 근데 아내건 일반 사람이건 네. 디자이너 눈에는 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이런 그 디자인 하나가 네. 정말 그 수많은 또 일거리를 또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산업 전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인데 네. 아, 우리 저 김영세 대표께서 이렇게 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 네. 진행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 시대 최고의 디자이너 예. 우리 또 김영세 대표가 있기까지 네. 수많은 또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죠. 화면을 보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디자인의 인생을 걸고 디자인과 함께 평생을 걸어온 김영세 대표. 과연 김영세 대표는 어떻게 디자인과의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당시 16살의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김영세 대표.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끝내주지 않니? 맞아, 진짜 끝내줘. 이 집 진짜 좋다요. 근데 이게 뭐냐? 디자인 책이잖아.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야, 너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아. 이거 치우고 저 다른 데나 구경하자. 난 저쪽으로 갈래.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집에서 한 디자인 잡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흥분감에 도취된 김영세 대표. 그의 몸에선 어느새 강한 전율이 일고 있었는데 그날부로 김영세 대표는 디자인을 자신의 운명이자 삶의 목표로 여기게 된다. 영세야, 뭐하니? 하지만 당시 김영세 대표의 부모님은 학업을 벗어난 그의 외도가 늘 탐탁지 않았고 집안의 반대는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일. 뭐야? 디자인? 절대 안 된다. 음악한다고 공부는 뒷전이더니만 이제는 디자인이냐? 그래, 형 좀 보고 배워라. 아버지, 전 공대는 관심 없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 안 하겠다. 안 된다! 이처럼 강력한 부모님의 반대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던 김영세 대표. 그는 결국 형의 길을 따라 마음에도 없었던 공과대학의 시험을 치르게 되고
까마득한 시험지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던 김영세 대표는 급기야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고야만 한다. 음악도 상당히 좋아하셨나 봐요. 음악 좋아했죠. 예. 저희들 고등학교 때 뭐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네. 아. 근데 그룹 사운드 하면 이름들이 굉장히 독특했잖아요. 네. 우리는 있던데, 우리는 다이아몬드라는.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예. 그 우리가 학교 다니던 학교의 네. 심벌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4 그래가지고 제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뭐 한 사람 또 베이스 기타 치고 또 드럼 하고 그래서 네 명이 공연도 했고요. 어. 또 여학생들한테 표 팔아서 돈도 벌었고요. 어. 그때부터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었나 봐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부터 여학생들의 예. 마음을 잘 읽으셔가지고 예, 예, 예. 이런 제품도 나오고 말이죠. 아, 네. 그때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어. 아. 흥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4라는 건 브랜딩 아니에요. 예. 네. 브랜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쇼 공연하면서 흥행을 예.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표도 팔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때는 사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예. 아, 근데 저는 예. 복받았죠. 왜냐면은 우연히 이렇게 잡지를 네. 내가 이제 딱 폈는데 그게 예. 그 속에 뭐 예쁜 콜라병도 있고 날씬한 스포츠카도 있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게 비즈니스인 줄 몰랐어요. 오. 그냥 그림만 비즈니스인 줄 알았어요. 네. 미술이라면은 다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벌써 야 이건 나의 미래다라고 찜을 했죠. 아, 바로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건 거의 그냥 뭐 그냥 일반 애들 학생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좋아하긴 했는데 그날 16살 때 좀 네. 생생히 기억나는데. 잡지를 딱 펼치면서 네. 나의 미래를 봤어요. 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었나 봐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요. 대표님은 그때 뭐 16살 때 청소년기 시절에 예. 그 미술 매거진 뭐 잡지를 보셨는데 예. 박명수 씨는 그 나이 때 뭐 보셨어요? 저는 그때 야한 책 봤죠. 너무 힘들고 고단해가지고 이렇게 네. 성인 잡지 이런 거. 그래서 성숙해지셨네요. 예. 지금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아, 그러실 예. 것 같아요.